드디어 정신 차려 내 수육돼지 새끼. 전파 모바일 하자 코방아. 무설치 캐치마인드? 이 색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아닌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링크 좀요. 이제 국룰이지 지름의 쪽이 다 나와 있는 거. 국룰이지. 들어갈게요. 네. 뭐야 코트잖아. 토크온에 있는 닉네임 그대로 쓰면 되나요? 코트 형. 아 말 걸지 마 씨. 병신 같은 게 말 걸고 지랄이야. 족병신 같은 새끼가. 아 사진 거야. 사진 찍지 마. 아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답 이거 지금 답 맞추면 돼요? 네네네. 네. 아 잠깐만. 아 체리. 정답 어떻게 외쳐요? 정답. 쓰면 돼 쓰면. 아 써요? 아 그거 마이크 대고 정답 말해주시면 제가 정답 처리해드려요. 어우 도시. 까비요. 어 이 뭐야? 이게? 신이면 이거지. 아 래퍼 이름인가? 어 호비들. 아, 화면이 왜 잘려? 아 더 래퍼 이지래. 그렇지. 이게 H. 어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웬드. 오케이. 어. 바로 맞췄죠. 아 나이스. 아 쟤. 나이스. 아. 아, 아니 뭐지 이름 뭐지 이거 이름? 오징어야. 아 이름 뭐지 이름? 깐깐징어. 저 오징이 오징이. 징징이. 오징이. 아, 어 맞네 맞네. 아 징징이 또 왔다 왔다. 제 차례 언제 와요? 어 될 거지. 저 7이라고 돼 있는데. 기다려 봐요. 제 차례 언제 와요? 곧 갑니다. 네. 전파 모바일 인하하자. 이거를 어떻게 그리지? 몇 글자예요? 두 글자. 두 글자. 위 있어요 위. 아? 엄청 맞추시네. 아. 이게 뭐야? 아 저 진짜. 잘 그랬죠. 아. 아 최고인데? 안마빵 에이스 누구야? 뭐야? 뭐지? 뭔데 이게? 아. 아 뭐야 안마빵 에이스님 중간에 들어오고 뭐라고? 아 지금 몇 번 차례예요? 지금 저희도 몰라요. 이게 순서가 랜덤이에요. 왜 하고 있을까? 아 늦었나? 아니 너무 쉽다 이거. 아유 자꾸 싫어하느라 채팅이 벗어나네. 아무쪽 짚고 채팅이 친구를 데려왔네. 와 내가 제일 많이 받았네. 이제 암마빵님 하시고 아 네 다음에 하실 것 같아 이제 암마빵. 어... 또 애매하게 다섯 글자야. 뭐야 이게? 마이크 뭐야? 뭐야? 아 가끔 이래 렉 걸려서. 아 난 또 뭐 프로그램 쓴 줄. 가끔 이래 근데. 프로그램 맞잖아 이거. 프로그램 맞는데? 뭐야 이게? 사람들이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방송 보고. 아니 뭐예요 이게 뭐 언제? 아 씨발 이거 뭐 이거? 이거 그냥 싫어요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강 아 강퇴 하면 되는구나. 이거 체리가 할 수 있어 강퇴를. 아니 못해요. 다 같이 해야 돼. 그냥 보트킥 그거 누르면 돼요? 네 보트킥 누르면 돼요. 뭐
아 나가 버드킥. 모아이 석상. 모건 프리먼? 아 모아이 석상했어. 아이 비용신 새끼. 이거 방 잠그 자 처리야. 저 할게요 저예요. 파이팅. 파이팅. 네. 방 잠글까? 어? 우와 그림 잘 그리신다. 재밌네 시바라. 뭐야 이게? 아 아니 뭐야? 사람들이 왜 자꾸 뭐야? 사람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이건 링크 보고 들어오는 거 같은데. 아니 링크를 어떻게? 아. 아. 와 근데 진짜 잘 그리신다 그림. 지렸다. 어 잠깐만 저 뭔 진호였지? 아 그 그거였어? 빈 빈진호? 빈진호? 빈진호. 깔끔하네. 빈진호. 아 맞다. 홍홍. 아 맞다. 어? 홍진호 아니야? 아 어? 빈진호. 아 근데 빈이 맞긴 함. 아 그치 빈이네. 아니 빈이네. 아 저기 구조야. 뭐야? 아 그럼 다 살았네 진짜. 아 근데 방에 사람 너무 많아서 좀 사과. 차례가 너무 늦게 오겠다. 뭐야 방 왜 이래 이거? 시앗. 시 돈. 어 딴 방 가겠다. 아 시발람도 존나 껴드네. 나가 나가. 색종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잃어버렸다고요? 잊어버렸다고요? 방 제목 때문에 왔는데요. 아 인터넷 마을님은 왜 사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요. 아, 꺼지라고 병신아 꺼져. 안돼 왜 욕하지? 씨발년이 웃기다.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욕하냐 나한테? 아 강퇴했습니다. 병신 같은 게 마을님은 그럼 크리스찬이세요? 예. 주기도문 외울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으며 나라 임...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라 임하시오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네. 아 그럼 찐이시네. 나라 권세하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만하시라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종교를 가지는 게 뭐 잘못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삶의 의미를 좀 잊어버리셨다면 예수님을 믿어보는 것도 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점이 뭐죠? 섹스. 돈을 주나요? 줄까요? 아니 이게 그 조조신도 그렇고 다들 예수를 믿네. 이유가 뭘까요? 범죄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아, 소리 끌게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범죄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소리 끌게요 저분. 자 웨일님 소리 끌게요. 아니 혈액감님 그만하세요. 재미없어요. 네 그만하세요. 네 혈액감님 재미없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기독교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눈으로 직접 예수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가 본 것 마냥. 다들 이렇게 부정적이신데 그럼 죽으시지 그래요 다들? 죽으세요. 아, 죽기에는 네. 아직 삶이 많이 남았잖아요. 기준이 엄격해서 그래요. 맞아. 엄마를 믿으세요. 차라리 엄마를. 네? 엄마가 뭐요? 엄마를 믿으세요. 예수님 말고. 어? 그러면 안 돼요. 엄마를 믿으라는 말이 뭔 말이야? 그게 뭔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살기 바빠지면 가기 힘들더라고요. 교회도.
재미없다는데 이거. 웨일님 그만하시라고요. 근데 안마빵을 왜 가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아 병신 새끼. 키우고 쫓아가고 저지라는 게 존나 역겹네. 아, 이 방 들어가고 싶은데. 아... 뚫기 힘드네. 비닐하우스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트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냐 코트 또 왔니 병신 새끼. 와. 너 욕하냐 아, 나한테. 강태님 욕하지 마세요. 아, 그... 욕하지 말아주세요. 병신 강태당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서는 유튜브 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 씹진다. 아, 아 오늘 더럽게 따라다니네. 어우 토론 신입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게 좋을까 트위치에서 하는 게 좋을까 유튜브에서 하는 게 좋을까. 어 너무 좋은 질문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방제 방 좀 막아주세요. 방을 막아달라고요? 네 저 말고 BJ 없어요. 잠시만요. 예 따라온 새끼들 다 개청자 새끼들이에요. 강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장님. 네네네 왜 딱가리 새끼들 강퇴 안 하세요? 아 닥쳐 병신아 닥쳐. 아 이, 욕하지 마시고요. 아 저 따라온 방금... 새끼들이 어차피 저 나가면 이 새끼들 다 나가요. 강퇴 좀 해주세요. 아 나가 개새끼야. 뭐 맞아 무슨 사격질이야. 네 강퇴 좀 방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뭐, 방장님 제발 말 좀 들어요. 정신 차리고. 아이 병신아. 예. 강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태 다 싹 다 강태. 네, 싹 괜찮아요. 아, 저번에 어차피 다 개청자 새끼들 따라오는 거예요. 꺼져 병신들아. 자, 방 막았어요.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방장님 뭐 주 컨텐 뭐 그러니까 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건지부터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쪽지 좀 거부할게요. 예, 그 차단을 누르시면 돼요. 어디 있지? 아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면서 뭔 토론을 하겠다는 거야. 설정 눌러갔고요. 네네네네. 1대1 메시지 초대 메시지 대화방 초대 항상 받자 메시지 항상 받지 않음 이거 하시면 되죠. 두 가지. 잠깐만요. 아 멍청한 새끼. 아 네네네 말 했어요. 다 했어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방송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그냥 방송이 일단은 좋아 보이잖아요. 일단 제가 다 보면은 옷에 다 일단 레드 쿠션이라고 하죠. 제가 심리학 전공했거든요. 예. 예. 일단 지금 벌써 이 짧은 시간 동안 일단 이 세 번을 얘기했어요. 네네네네. 또렷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던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일단은 맞아요. 그냥 뚜렷한 그건 없었어요. 그죠 뚜렷한 그런 건 없는데 방송이 일단 막연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어디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걸 내가 나아가야 될지 그걸 못 잡는 거예요. 몇 살이세요? 저 27이요. 27? 예. 몇 년생? 97년이죠. 무슨 띠? 소요. 방장님. 네. 원래 무슨 일 했었어요? 걔 노가다만 했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장 오래 했던 일. 그냥 노가다. 나이도 구라쳤네. 아유, 비영신 새끼. 아니요 맞아요. 96인데요? 그러니까요. 빠른이어서 그래 빠른.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 노가다를 하다가 그냥 네. 막 일하고 일을 네. 뭐 하나 한 가지 일을 길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근데 방송이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네, 솔직히 걔 M생 중에 M생이에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 맞아요. 근데 걔 밑바닥인데 그 밑바닥 인생을 구제해줄 하나의 동아줄이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BJ들 방송 안 했으면 뭐 했겠어요? 인터넷 방송 없었다? 코트님 뭐 했겠어요? 맞잖아요, 솔직히. 항상 코트님 다... 방송 없었다. 지금 메이저들 역행들 방송 없었다. 뭐 했겠어요? 그거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어쨌건 인생 조차 망해갖고 병신 망한 인생 사는 새끼들 항상 하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항상 항상 가정을 들어요. 인터넷 방송이 없었다? 그럼 서울대 들어간 사람한테 어? 서울대 없었다? 뭐가 없었다? 항상 if 가정을 든다 이 말이죠. 병신 진인생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편협할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나가 뒤지세요. 안녕하세요. 왜 제가 이런 방제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부터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자님 대표를 먼저 말해주세요. 아니 감자님 똑바로 일단 그 코트 방송이라는 아, 게 방 분위기 방 분위기 똑바로 잡지 않으면은 저도 이 방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방을 막으시고 일단 네, 분위기를 네. 좀 환기를 시키고 그러고 시작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감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그 잠깐만. 일단 그 코트 아, 방송이라는 게 닥쳐 일단 춘드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엔단도 넣고 이단도 넣고 하면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질서 정연하게 토론을 예? 주세요. 제가 마인드 있게요. 아, 예. 부배 뭐야? 나은님. 네. 분명 개인 사업자긴 해요. 하지만 이제 시청자들한테 돈을 쳐받고 방송을 시청자요? 하는 거잖아요. 시청자요? 시청자. 아 시청자 발음 좀 똑바로 해주세요. 시청자. 예, 시청자 뭐요? 시청자들한테 돈을 쳐받고 방송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BJ의 윤리를 지키면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씨발 오늘도 마이크 씨발 타고 한 2시간 자고 지금 눈 씨발 감기띠 마이크 타면서 그렇게 방송하는 거는 일단 그 시청자들한테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콧박이올 수 있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혀가 근데 어딨어요? 그냥 제가 반박해보시죠? 제가 반박해도 될까요? 네. 네. 물론 노래하는 코트님이 개 씹돼지 직업윤리 하나도 없는 불쌍한 분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180cm에 112kg 몸매를 가져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 정도까지 살이 찌게 되면은 항상 피곤해요. 그 피곤함을 참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방송 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 분한테 주 6일 이딴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와 명언이다 명언. 그러면 살을 빼야죠. 저런 낯간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가진 거예요. 저 돼지 몸매를 가지게 된 거예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아니죠. 처음부터 뚱뚱했나요? 야, 지금 자. 결과적으로 살이 쪘다고 쳐. 야 잠깐만요.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얼님이 그니까 오늘 방송에 대해서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아 문버드님 잠깐만 그 콧바람 좀 어떻게 해봐요 저거 콧바람 누구예요? 문버드요? 자, 바로 잘라요 그냥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니까 코트님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방송에서 울부짖으시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날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방송이 지장을 주게 되면 삭발을 하겠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불과 그거 말한 지 며칠이 지나지가 않았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방송 도중에 기절을 하는 경우까지 오토바이를 이제 타가지고 지장을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에 대해가지고 코트님은 이제 주 6일 입법화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토론하고 더 빡세게 굴려야 된다. 그렇죠. 예. 아, 근데 저 보세요 지금.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싫은데? 그런데 방장님. 아, 방장님. 이봐 존재법보다니. 싫어. 내가 왜? 와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입장이 뭐냐면은 이게 개인 방송 플랫폼 특성상 네.
솔직히 시청자 덕분에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도 타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와 이제 약속을 그렇게 하시고 삭발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방송을 하시면서 라이프님한테 찬물을 떠오르러 가고 그게 지금 졸린 게 보여요. 그리고 졸리셔가지고 자 너무 말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자꾸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바켓에다가 물 담아갖고 냉수로 저 한 번도 12년 동안 발에다가 얼음물 담가놓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쨌건 오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감동이다. 물론 내가 취미생활을 하면서 방송에 지장 안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피곤하지만 안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나 6시까지 할 거거든요. 아, 진짜 그러면은 들을 수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태도를 좀 더 똑바로 해서 할 수 없겠느냐? 내 체력과 싸우는 이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떳떳해요? 여러분들 그동안 살면서 약속 다 지키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떳떳하게 살았어요? 이런 거는 인간적인 면모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인간적인 면모로 봐줄 수 있고 이거는 인류애로 좀 넘어가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인류애? 아니 잠깐만 진정하고 만약에 제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톤이 너무 높아지고 저도 지금 약간 화가 좀 살짝 이게 바로 피곤하다는 빼박 진 거야 씨발 새끼야 인정 하나니까 족같은 새끼야 근데 내가 피곤한 건 나, 아니 근데 씨발라마 그러면 내가 항상 A급 컨디션으로 어떻게 방송해 미친년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그러니까 개돌아 이 새끼야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자빠져 자고 씨발 내 컨디션 관리만 한다고 그 기분이 좋아져? 방송이라는 거 체력이랑도 관련이 있지만 기분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야 이 멍청한 돌 빡대가리 이 멍청한 피문어대가리 돌문어대가리 새끼야 아빠 지금 찐텐 그러니까 네가 존나 멍청한 게 뭐냐면 이 군밤대가리 새끼야 집에서만 네가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래 집안에 온실 속 화초처럼 지내면 좋아 물론 체력적으로 좋겠지 하루 종일 처자고 하루 종일 처먹고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방송이 잘 될 거 같니? 전혀 우울증화 너 방 안에서 골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우울증 오고 맞아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네. 예전이랑 내랑 지금 여전이랑 지금... 네. 오케이 저 조금만 가라앉힐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노래하는 포트님에게 바이크를 타고 와서 방송을 대충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사람의 정신과 신체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노래하는 코트님이 방구석에 계속 계시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방송 잘 못하는 모습 보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에 코트님 바이크 사고 나서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얼굴 훨씬 더 밝아지고 방송 훨씬 재밌게 풀어나가는 모습 정말 지지합니다. 아니 제가 앞으로도 하고 똑같이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그젝틀리 이그젝틀리 정말 정확하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네 반박하세요. 감자님 반박하세요. 그러니까 코트님 바이크 타는 건 좋아. 그 산과 그 일에 워라벨을 맞추는 건 좋아. 큰게 지금 워라벨이 깨졌다 이거야 씹새끼야. 워라벨이 뭐야? 그러니까 워라벨이 뭐야? 그러니까 워라벨이 몰라요? 워라벨이 뭐예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요. 워크 워크와 삶의 밸런스. 그러니까 지금 코트님 같은 경우에는 워킹 데드요? 방송과 바이크의 밸런스를 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워, 지금 바이크 워킹 데드요? 이빨 70%가 나오잖아. 아, 이빨 진짜 좀 재미 없어. 아, 알았어. 아, 창수 욕 좀 그만해. 아, 잠깐만 감자 씨. 이게 방송에서 아니야. 좀 재밌게 하려고 제가 그냥 드립 한번 친 건데 그렇게까지 정 개십정색하면서 아이 씨발 재미없어 이 자식.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제가 말 좀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코트님의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고 네. 지금 밤을 못 자셔가지고 지금 막말 지금 브루스로 치고 계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코트님이 저희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평상시 약속 지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코트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먼저 약속을 건 게 아니고 코트님이 먼저 약속을 건 게 옛날부터 몇 개였습니까? 공약이. 그쵸 살 뺀다고 100% 다 받아놓고 단 하나라도 지금 지켜진 게 있네 없죠 코코넛 브라 쓴다 해놓고 안 썼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려남으라고 여러분 계약서 썼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코트님이랑 뭐 도장 찍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은 그것이 구두상으로 한 약속이랄지라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전력이 굉장히 쓰레기 같죠. 살 뺀다고 1,000만 원 공약 걸어놓고 지키지도 그렇죠. 않고 아프리카 와가지고 살 뺀다고 얘기해놓고 한 달 뒤에 보자고 얘기해놓고도 나중에 그렇죠. 돌아올 때 뭔 대도 않는 송은이 안경 쓰고 와가지고 족병신 같은 짓거리 하다가 욕 뒤지게 그렇죠. 먹고 그러니까 저희 그런 모든 그동안 행동들이 전부 다 제 불찰이고 제 과오였어요. 전 굉장히 인간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게으르고 천성이 나태해요.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변하려고 발버둥 쳐서 조금이라도 1mm라도 좀 더 나아졌다면 그 모습을 보고 짓밟는 사람이 있고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조금 더 나아졌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봐라 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불행한 그 거기서 좀 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들이 나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렇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제가 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저께 방송하고 나서 미친놈 마냥 또 6시에 미친년 마냥 또 바로 또 강원도로 쏴가지고 강원도 그러니까 잠을 지금 30시간 넘게 안 자고 있잖아요. 그러고 그렇죠.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정상인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밖에서 바이크를 타지 않으면 방송을 잘 못하겠어요. 내가 바이크를 타는 이유?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코트님이 바이크 타고 스트레스 푸시는 거 저희가 다 이해를 하겠다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마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송이 노래하는 코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계속 졸려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오늘 방송 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겠죠. 아주 좋아요. 저도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저 비운 실년들 특 시꺼지 건빵년들 네 시꺼지 건빵년들 만나요 님들 네 저로 500개 쌓고 코트님 기대합니다. 예,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의 오늘 방송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물론 아주 좋은 얘기예요. 정말 평소처럼 이렇게 텐션 끌어올려갖고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이었고 중간에 잠깐 누워서 쉬고 싶어 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저도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6시까지 그 6시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약발방 지금 하면서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 좀 타면 안 될까요 바이크? 방송을 하고 쓰기 전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타이어 펑크 내기 전에 좀 제발 좀 이제 내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예예예 예, 예, 예. 내가 복귀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크게 어떤 트러블이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죠. 없었죠. 없었죠. 아니 솔직히만 없었죠. 맞아. 없었죠. 없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개 찐템 부리고 빡종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건 없었죠.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 족같았죠. 네. 누가 한 명이 말 족같이 하면 그 새끼 잡아다가 얘기하면서 한 시간 반 동안 설교하고 떠들고 하면서 여러분들 지치게 만들었죠. 그렇죠. 온갖 부정적인 기운이 방송 안에 뻗쳐 있었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냐?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쉬면서 팬들의 소중함을 느꼈으니까. 확실해요? 아니죠. 코트님이 창피해서 주제 파악하려고 지금 착한 척 하고 있는 게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코트만 맞아. 날아가면 이제 끝이거든. 그래도 이제 여심 하는 거야.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식 그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새고 있는데. 그래도 사랑한다, 코왕. 복염을 부탁해는 블랙 할게요 이제 너 씨발로만 정신 개새끼야 내가 언제 억지 방송했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이거 자꾸 이게 얘기가 다른 데로 새가는데 네네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코트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코트님을 존경하고 우리는 코트님을 계속 볼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바이크를 평상시에 타셔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 타도 되지 방송에 와가지고 나 하나 도중에 기절을 하고 여러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자 오늘 그래서 자 그래요 축구 선수들도 경기 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경기 다 뛰고 나서 그 그라운드 이렇게 그림 이렇게 2D로 나온 다음에 그 축구 선수들 이름 다 나오고 거기 막 평점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게 엊그저께 그러니까 어저께 방송이었죠 어저께 방송 같은 경우는 평점이 제 평점이 솔직히 후했다고 봐요. 저는 어제 잘했어요. 아니죠. 미스테리도 타마마가 잘했죠. 타마마를 잘 살린 것도 저예요. 아 맞나요? 타마마라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아 듣기 싫다. 별로야. 너무 듣기 싫다. 근데 내가 계속 놔두고 그거 계속 웃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티키타카가 됐기 때문에 타마마를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 얘기 좀 계속 해봐요. 예. 내가 예. 지금 이게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어제 그러고 나서 미스테리 했어요. 미스테리 재밌게 잘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엊그저께는 뭐 BBQ 치킨 먹방 할 때도 어땠어요? 뒤지게 됐어요. 뒤지게 치킨 맛있게 먹었죠. 누가 18,000원짜리 치킨을 그렇게 잘 살리면서 아가리 털면서 재밌게 먹어요? 얘기해봐요. 아 잠깐만요. 생방송에서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 방송만 네, 보다 맞아요. 보니까 나한테만 나만 보다 보니까 나한테만 기준이 엄격한 기준이 거죠. 나한테만 잡혀져 있는 거야. 기준이 너무 엄격한 네. 거죠. 기준이 아니 엄격한 이유가 네네. 우리는 시청자고 우리 그 코트님을 만드는 거는 시청자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코트님이 말씀하신 게 프로 선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코트님은 방송으로 따지면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은 아니죠. 제가 데뷔한지도 그러니까 좀 오래됐고 데뷔한지가 아니라 코트님은 아니에요. 저는 반니스텔루예요. 뛰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반니스 아니에요. 저는 히바우드예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아니 전 지단이에요. 아니죠. 시바사키죠. 아 맞아요. 저 시바사키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네 나올님은 시바사키죠. 네 전 시바사키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안토니오 어제, 졸라죠. 어제 코트님 방송은 아니 저 웨인 루니 할래요. 웨인 내 머리 없으니까요. 네네네 맞아요. 방송 정말 재밌었고. 아니야 나 발로텔리예요. 이런 이런 잔재미도 재밌어. 코트님 이거, 말씀하신 죄송한데 죄송한데 한마디 해드릴까요? 네. 돌려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시는 거라니까. 저 동펑조 할래. 저는 요즘 나원님한테 궁금한 게 네네. 이제 그 뭐 나락 전이라든지 아니면 복귀하신 이후에 네네. 그 옛날만큼 솔직하게 말해서 방송으로 이루고 싶은 그런 어떤 명성들이나 부에 대한 욕심이 조금은 잦아드신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메이저가 되기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뭐가 달라진 줄 알아요? 이게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내가 최대한 빨리 풀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복귀하고 나서 아프리카에서 감없이 개병신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합방하면서도 그리고 정말 시청자들한테 너무 실망도 많이 주고 너무 민망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게 까이면서 대차게 까이면서 병신 같은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메이저들이 합방할 기회가 생겼어요. 메이저들 합방을 해보니까 인마들이 보니까 모니터에다가 아프리카 사이트를 켜놓고 지금 이 나랑 같은 순간에 방송하는 동시간대에서 무슨 주식 그래프 보듯이 그렇게 다른 방송들을 다 띄워놓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뭘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뭘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분석 같은 걸 하길래 굉장히 저는 야 대단하다. 나도 저런 걸 좀 따라해봐야겠다. 아니 철구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또 보고 나서 좀 배워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복귀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그런 걸 안 해요. 왜냐? 아, 잠깐만요. 남이랑 코트님. 비교하는 순간부터 내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해지더라고요. 아, 잠깐만요. 코트님.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했었고 좀 말 막을 거면 씨발려나 나 나갈게. 근데 죄송한데 10년아 나갈게. 여러분들 아니 나 나갈래. 아니 나 씨발 말 못하겠네. 씨발 말 막고 족같네 씨발. 이게 되실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 질문이었는데 제가 아니 나은이한테... 왜 내가 얘기하고 아니, 있는데 왜 내 말 끊으세요? 아니, 왜 내 말 끊지? 나은님 아 좋았다 제가 나은님한테 아니 다 한 명 한 명 발언권 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토론인 거잖아. 말씀하세요. 예예. 그래서 제가 요즘 아예 안 띄워요. 정말 거짓말 아니라 방송할 때 프릭샷 크랩 프로그램만 딱 켜갖고 방송 시작, 방송 종료, 끝. 그러고 나서 난 내 팬들 관리하기 팬카페 보고 유튜브 보고 그게 끝이에요. 요즘 그런 패턴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남들이랑 비교하는 순간부터 뭔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트렌드를 이끄는 것도 아니겠지만 난 그냥 나예요. 예? 그리고 나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원하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보다 나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방송을 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맞아 잘하고 있는데 네, 가스라이팅 됐다 가스라이팅 됐어 네, 자 코트님. 내가 굳이 아프리카판이 뭐 스타판이고 뭐고 이런 얘기하면서 나만큼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 누가 있냐 이런 건 굉장히 솔직히 너무 자만한 거야 해. 너무 자만하지만 그런 자만한 씨. 얘기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혹시 그만하세요 창조 예, 예. 하고 있니 네, 알았어요 씨발 새끼 말하세요 아 코트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을 돌리시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코트님 님이 지금 수직 상승을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 방송도 좋단 말이에요. 네. 그 샤워신도 정말 인상 깊게 봤단 말이에요. 머리 감는 장면마저도.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데 지금 이제 불과 한 달이 지났는데 방송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오토바이를 평상시에 타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열받아가지고 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열받아가지고 BMW 오토바이 부수기 합법화 토론까지 하고 있었어요. 네, 잘했어. 진짜 좋은 얘기고 아주 팬으로서는. 팬으로서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얘기라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미친놈이 어차피 내일 쉴 건데 굳이 토요일 날 방송 끝나고 새벽 6시에 미친년 마냥 갑자기 어?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지 팬 한 명 데리고 강원도까지 그렇게 먼 곳까지 하루에 500km, 600km를 운전하면서 그렇게 운전하면서 에? 집에 기어들어와가지고 피곤하게 왜 저렇게 스스로 피곤하게 스스로 착취할까? 좀 논점, 쉬고 논점, 일을... 논점. 아니 그러니까 니들의 얘기를 내가 공감한다는 거잖아 이 씨반바들아. 아 논점 제발 좀 왜 계속 자기 힘든 거 어필해. 아 그러니까 들어봐 내가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공감을 해야 씨발 채팅창이라도 소통이 될 거 아니야. 지금 조월드 바이크 사는 거잖아 씨발.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들어봐 논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열받는지 안다고. 근데 내가 왜 그러면서까지 여러분들 이해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반대로 행동을 하냐. 나는 충족시키고 싶어. 내가 스스로 좀 비워내고 싶어. 내 안에 독소가 있어. 니들한테 하루 종일 씨발 뭐 건빵이고 팬이고 뭐고 없이 그냥 마방마방하고 막 욕 존나 처먹다 보면 나도 36살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안에 계속 쌓이는데 이걸 계속 웃으면서 푸는 게 힘들어. 그래서 바이크에다 푸는 거야. 바이크 그만큼 타고 다니면서 경치 보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내 쌍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욕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웃으면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야. 나는 그래요. 멘탈이 애초에 네.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긍정적인 인간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취미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비워내고 디톡스를 하는 거야. 인성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아는 코트님 팬분들도 잘 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상처받으시고 그 스트레스 푸는 걸로 오토바이 타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코트님이 복귀하셨을 때 주 6일을 이제 방송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코트님 방송 이틀을 쉬셔가지고 오토바이를 타시든 뭐를 하든 이렇게 괜찮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달이 지나지가 않았는데 평상시에 오토바이를 그렇게 오래 타셔가지고 잠도 못 자시고 방송에 이렇게 영향을 가시게 하는 네.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방송에까지 안 가는데? 아 누가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냐? 야 너 그러니까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취미생활 즐기는 거 우리가 왜 그거 같다고 뭐라고 하는 거라고 자꾸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 네가 본방에 영향을 주지 말아라 이거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맞아 그게 맞아. 그래 우리 내 방송에 이제 정통파들을 위해서. 근데 나도 영향이 가잖아 씨발 새끼야. 그 영향을 창석 씨 욕 좀 그만해요 창석 씨. 예. 네. 그래 그니까 영향을 주지 말아라. 근데 내가 어저께 안 탔었으면 나 오늘 좀 찐텐 나왔을 수도 있어. 아이 씨발 어디가 새끼인가. 아침 6시에 나가셨잖아요 코트님이. 예. 네. 근데 왜 밤 아니 날씨가 좋고 그냥 바람 좀 맞고 그러고 싶었어. 방송 하루 정도 조금 덜 재밌을 수도 있지. 씨발 뭐 맨날 어떻게든지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인정했니? 아 그래 아니 하루 좀 덜 재밌었어. 그게 왜? 걔 방송 날려먹는 거 인정했니? 그럼 씨발 보지 마! 인정했니? 나가 씨발 놈들아 그러면 보지 마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 재밌는 방송 찾아가 씨발. 하루 정도 덜 재밌을 수도 있고 축구 선수도 있고 씨발 새끼들아 월클들도 씨발 하루는 8점 나오고 하루는 5.9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씨발 4.9점이 나온 날이 있어 이 씨발남들아.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병신 같은 새끼들아 하루 좀 덜 재밌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좀 길게 보고 아니 안 볼 거야? 아니 여러분 저희가 계시만 볼 거예요. 볼 건데 잠시만요. 제가 코트님 말씀에 좀 덧붙여도 될까요? 창석님 골. 여러분 손님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마인드를 업주가 가져야지 손님들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손님이 왕이다 아주 좋은 얘기야. 근데 네. 매점을 열었어 점포를 열었어. 왜 자꾸 자기들이 왕 손님은 소비를 해주는 게 손님이야 이 씨발남들아. 별풍선 단 한 개도 쏘지 않고 씨발 매장 열어놨다고 와가지고 그냥 자리 찾아가자고 가르침이나 바닥에다 황갈이나 찍찍 뱉어놓고 씨발 가게에서 난장 피우고 그런 새끼들이 뭔 손님이라는 거야. 잠깐만 맞잖아. 아니 막말로 솔직하게 맞잖아. 아 잠깐만 마인드 족같은 게 없니 씨발. 마인드 족같은 게 아니라 내가 받는 만큼 한다 그랬어? 내가 언제
씨발 풍선 받고 방송했어? 내가 방송 풍선 내가 풍선 뭐 그러니까 저기 그래픽 켜놓고 방송했어? 나는 방송 그래픽 켜놓고 방송한 사람이 아니야. VIP 켜놓고 방송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 내가 유도했어? 내가 유도했어? 나 먹방하면서 식사시로 터졌을 때 어떻게 했어? 싫어요 하고 나 처먹었지. 아니야 잠깐만요 코트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시청자분들은 코트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코트님의 수익에 대해서 창출을 해주는 내 수익 창출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야. 건빵 추방해. 손님도 손님 나름이라는 거야. 솔직히 내 방송 아 그래 나 딱 뚝하고 얘기할게. 예, 다른 예. 방송이랑 비교해서 내 방송에서 지금 내 방송 채팅 풀이야 안 풀이해? 내 방송 풀이야 안 풀이해? 풀이하죠. 나 창피하고 나의 허물 같은 거 얘기할 때 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다 풀어주고 아, 그냥 다 넘어가잖아 솔직히 말해서. 건빵 다 추방해요. 그거 진짜 인정. 맞잖아. 아니 솔직히 인정. 내가 우리 방에서 뭐 매니저를 뒀어 뭘 했어. 니들이 별의 별소리하고 패드립 치고 미친 소리 아무리 해도 내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잖아.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그런 게 쌓인다니까 내 속에? 니네가 방송해봤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바이크 타면서 조금 풀고 그러고 와가지고 좀 피곤하게 하루 했다는 게 그게 그렇게 불만이니? 그런 다른 방송 봐! 씨발 새끼들아! 코트님 잠시만요. 코트님 잠시만요. 얘가 저희가 이게 계속 메비우스 띠마냥 계속 이렇게 계속 되돌아가고 코트님이 말씀하는 게 청개구리도 아니고 저희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코트님 저희가 쉬는 날을 이틀로 합의를 봤잖아요. 봤어요. 하시면 된다고요. 예, 봤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말이에요. 예, 말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또 대충 하래? 아니 저희가... 니들 얘기 아니 컨텐 이것도 컨텐츠에 집중하는 거야 씨발놈아. 이해를 해주셔야죠. 야 병신들아 니들 봐봐. 별풍선에 목적이 있었고 그랬으면은 아 마성팔님 감사 니들 말하는 거 끊고 아 마성팔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이러고 아양 떨고 저쪽에다 내가 포인트를 뒀겠지. 하지만 지금 방송 본 사람들이 어딜 보고 있어. 니들 얘기하고 니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을 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포커시 카메라를 내가 여기다 뒀지. 내가 저기다 뒀어? 근데 너 뭐라 그랬어? 어? 아, 또 방송 대충 한다? 별풍선 리액션 제대로 안 한다? 나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거 갖다고 또 지랄하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 아, 그럼 물어볼게요. 코트님. 이 나쁜 인간들. 그러면은 평상시에 오토바이를 타셔도 되는데 방송에 영향을 안 가시고 타실 겁니까? 청개구리 마냥 자꾸 다른 얘기로 세지 마시고요. 아니 누가 맞아.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논점 좀 지키자. 나 그냥 간단하게 나도 결론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내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갖고 항상 내 방송 보러 오고 또 밤새 이 늦은 시간까지도 4,700명이 보고 있다는 거에 나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해요. 솔직히 아프리카에서는 시청자 수가 그거의 권력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네? 고생 많이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내 입장 얘기하면은 여러분 말 못할 거 많아요. 주 5일이죠, 주 5일. 얼마나 더 해야 돼? 잠깐만요. 우리가 코트님의 삶이 있는 것도 알고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트님은 방송인이잖아요, 지금. 코트님은 네. 아프리카 TV계의 호날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 호날두 아니에요. 동방적이에요. 그러니까 호날두 맞아도 평상시 평점을 4점대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뭐 다른 방송이 어쩌네 뭐 비교를 하네 이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지금 불과 말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지금 잠도 못 자시고 와가지고 방송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코트님이 뭐 그런 거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쉬는 날에 아니 하고. 무슨 피해를 받았다는 거야 멘토리 씨발라마 너도 내가 무슨 피해를 줬다는 거야. 내가 6시까지 안 한다 그랬어? 아 존나 찐텐나게 하네. 아니 형아 내가 아니 무슨 줄게. 피해를 줬다고 내가 니들이 아니, 무슨 피해를 받았어. 형아 시간 채우는 게 씨발 다야? 방송이 질이 떨어졌잖아 개새끼야. 방송의 질이나 그 시간 채우는 거랑 엄연히 다른 거야. 왜 이걸 먹냐? 알잖아 형. 아니 오늘 방송의 질이 뭐 어쨌다는 거야? 아니 코트님 제가 아까 말씀... 잠깐 그 졸고 아까 그 잠깐 그 30분의 아니, 그 아니, 시간을 피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거야? 감자 10새끼야 너 별풍선 몇 개 쌌냐? 너 얘기해봐. 아니죠 그 저 씨발 새끼 말하는 거 봐라. 아니야 무슨 피해를 주고 뭐 얼마나 저기랬다는 거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 분명히 오늘은 야 방장아 코트님과의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야 방장아 진폭 좀 잡아 자르반 사세 내려. 어, 아 나 개 침텐 나오네. 아 나 잠깐만. 방송 소리 존나 들리네. 창석이 한 골 추가. 나가려 그러네. 아 창석이 한 골 추가. 태훈이 형 누구야? 아 나 존나 짜증 난다 진짜. 아 씨발. 오늘의 코트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 잠깐만 솔직히 오늘 방송은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코트님이 맞나. 코트님 상처받지 마요. 아 나 진짜 너무 하셨어. 저 같은 코트님 팬들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논점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주 5일에 5일 방송하잖아. 이틀 쉬는 날 안 타고 왜 그러냐고. 그게 문제인데 지금. 어이. 여러분 아 여러분 쥐도 궁지에 물리면 물어요. 형 찜찜해봐야. 코트 형님 너무 괴롭히지 마요. 아니 오늘 예민해. 봐봐 존나 예민해 그냥. 맛집 가서 밥 먹었더니 한날부터 여기까지 존나 예민하다니까? 그 이유가 뭐야? 바이크야 팩트나니까? 아 근데 방송 소리 누구야 이거? 이거 진짜 야, 누구야? 방송 소리 누구야? 아 강원도 인간인가? 방장인가? 아니 저 아니에요. 강원도 같은데? 강원도 인간인 것 같은데? 강원도 인간이야? 아니 코트는 방송 또 던지네? 아 창석씨 잠깐만 릴렉스 해봐 창석씨. 뭐야 이거 아 진짜 강대원이 형 던지네. 아 던지네 방송 던지네. 아니 창석씨 창석씨 근데 솔직히 건빵이야? 아니 감자씨 창석씨야 당신이. 내가 창석이라고? 어, 너 창석씨인데, 아니, 별풍선 몇 개 샀어? 아, 잠깐만요. 야, 애드벌러 한 다섯 개 샀나? 별풍선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시청자분들도 이게 아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방송, 쉬는 날에 오토바이를 타라, 이 말이에요. 예? 맞아. 우리가 어려운 거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했잖아요, 아니, 그때. 아니, 잠깐만.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는 솔직히 8시간씩 코트형 방송, 그거 광고 보면서 계속 들어놔요. 계속 보면서. 아니 나 여기서 코트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볼게. 솔직히 그 사람 기분이라는 게 막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죠. 방송해야 되는 평일날에 기분 나빠서 바이크 땡길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솔직히 타도 돼. 인정하는 게 한 10시간 더 타고 방송 시작할게 오면 되잖아. 그런데 시간이야, 그런데 코트 형이 평일에 바이크 탄 날이 어제 하루도 아닌데 평소에도 이렇게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 한 번쯤 봐주면 안 근데 돼요. 아니 근데 이거 한 몇 번 그랬잖아요 이거. 일단은 캠 키세요 태훈 씨. 그래도 형 코트 형이 일주일 내내 족같이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너희들이 근데 저렇게 똥뜸해서 뭐라니까 힘들어. 아니 아 그 비하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아, 들어 억까를 하지 마시고요. 아니 누구야 억가, 당신. 억까가 아니라 진짜로 힘들어진다니까. 아니 당신 아군이야 뭐야. 아니 근데 솔직히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코트 형 편이지. 정말 조커 레전드였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태훈 씨 일단 캠부터 켜고 진정하세요 일단은. 살아볼라요. 아 나 진짜 이거 아 이해가 안 가니? 창석 씨는 지금 불만이 뭐야? 그래 타고 싶을 때 타야지.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아 아니 나는 코트 형 타는 거 겪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멘탈이 아니 그게 아니야. 수학 강사님도 지금 아까부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네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단 하나예요. 그래 방송을 네. 똑바로 해달라 지장 안 가게. 그러니까 지장 안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맨날 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몇 번 강도 때때로 이러잖아요 때때로. 여러분 감자게이야 백트 때리는 건 좋은데 공장도 시간은 분량률이 있어요 때리라고. 분량률이 있으면은 네. 분량을 빼내죠. 아니 분량률이 항상 나와요. 시그마 공정을 하게 되면은 2%에서 5% 정도 분량률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방송인이면은 네, 그거를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말은요 네. 그 방송을 하면서 이게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색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애초에 내색을 드러내지 않게 컨디션 관리를 제대로 하라 이거야. 그쵸 창석씨 맞아요 그 말 맞는데 존나 간단하잖아. 간단 따라서 한 거를 왜 이해를 못하고 자꾸 그냥 지 마음대로 하냐고. 잠깐 뭐 자기는 뭐 바이크를 타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아니 씨발 나이 씨발 30살 넘게 쳐먹고 게임을 씨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야. 근데 게임을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계속 씨발 공부하라고 나오라고 하는데도 아 한판만 더 곧 끝나 이러고 있는 거라고. 창석씨 창석씨 1골 추가 금자리 맞죠? 제 말에 맞죠? 네 창석씨 1골 추가. 아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장석 씨 새골이에요 지금.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일이 너무 세다고. 아니 이게 너무 아 메비우스 띠 마냥 돌아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주유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이틀 방송을 하고 코트 형님이 수직 상승을 타고 있었잖아요.
주일날 오토바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요즘에 분위기가 느낀 게 뭐냐면 평상시에 이렇게 되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게 방송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우리가 방송을 이제 보는 재미도 떨어질 뿐더러 텐션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려운 게 단 하나예요. 그래. 맨날 아까... 탓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맞죠.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 계속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 쉬는 날만 타게 하는 게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쉬는 날에 타는데 더 탈 수 있어. 근데 방송에 아 계속 소리를. 아니 타는 건 좋아. 근데 좀 방송 진짜 안 가게끔 한 두세 시간 타도 되지. 근데 왜 하루 왼종일 타냐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평상시에 시청자분들이 돌아가는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드리블 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욕풍선 쏘시면서 돈을 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게 시청자분들이 까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송 텐션이 떨어졌잖아요. 아니 이게 말 좀 해봐요 코트씨. 장석씨. 감자님. 주담을 폈잖아 말하냐고. 장석씨. 윤태훈이 기계냐고. 왜 삐졌냐고. 아니 왜 삐졌는데 애새끼 마냥 또. 아니 개새끼야 붙잖아. 뭘 묻어 뭘 묻어. 누가 니킹 받았냐고 이 씨발 새끼야. 아니 잠깐만요 잠깐 욕하지 마시고요. 저희 진짜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네. 지금 30분 전부터 얘기를 하는 게 단 하나예요. 하고 있어 피곤한데도 그렇죠. 약속 지키려고 네. 밤까지 방송 킨 근데 거야, 다른 방송을 제가 안 아니 청석 씨 잠깐만. 아니 제가 다른 방송을 안 봐서 모르는데 지금 이런 방송 질에 대해서 싸우는 게 다른 방송도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네 아니 진짜 방송에서 힘든 나오는 건 밖에 없죠. 아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 방송이 질 얘기하신 분. 아, 저 전데 그러니까 다른 방송도 일어나요? 예. 우리 코트 팬들은요. 코트 방송밖에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네. 거예요. 안 보는 분들이 있나 해서. 전에 철구 보냈네. 아, 이 개새끼. 아, 이거 잡았네, 이 새끼 이거. 철구 보냈네, 이거. 야, 이 새끼 창석이 안 되겠네, 이거. 아니, 잠깐만. 아니, 다 주의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트 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딱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아, 이 쥐새끼가 잡았네, 이거. 창석 씨. 뭘 잡아. 안... 철구를 코트 님 지난지. 여러분. 아, 그거 맞지, 인정. 여러분. 내 꼴 슈가. 노래하는 코트가 당신들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못 풀고 휴일까지 참아야 되고 방송 조금 가끔씩 이렇게 좀 족같이 했다고 욕 뒤지게 먹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합시다. 수학 강사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별풍선 몇 개 쏘셨어요? 저는 한 500개 정도 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며칠 전에도 몇 개 쐈어요. 아 씨발 코트야 말 좀 해야 방송. 가족이라 생각 안 해요 저는. 500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5일 11시 출근 6시 퇴근 그다음에 그 토요일 일요일 휴식 오토바이 방송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방송의 영향 X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가족한테 5만원밖에 안 썼어요? 제가 이거 채팅창에서 봤거든요. 저 죄송한데 가족한테 5만원밖에 안 샀냐뇨. 예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채팅창에서 나왔다니까? 가족인데 5만원밖에 안 사? 당신 뭔데? 유튜브 프리미엄도 결제했어요 코트 형 때문에. 가족 맞아 당신? 가족 맞아요. 아니야 당신 내가 봤을 때 코트 형이 인정 안 해주겠지만 저는 가족이라고. 나는 코트 그 뭐냐 유튜브 재미없는데 꾸역꾸역 나 챙겨봐 그 정도냐. 진짜 너무하네. 이거 팩트라니까? 그 정도로 콧방이야. 아 근데 저는 코트 형 방송만 10년째 재미 존나 없지 유튜브 큰데 본다니까? 저도 10년째 보는 거 같아. 형 수익 10원이라도 더 올려주려고? 아 근데 잠깐 논점 잘 봐. 논점이 뭐예요 지금? 어 논점 뭐 그니까 바이크를 그니까 태훈씨 바이크 타는 거 좋아. 근데 딱 하나만 얘기만 할게. 방송에 지장만 안 가게 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진짜 열이 받았던 게 뭐냐면은 방송하시면서 선글라스 쓰신 거랑 그다음에 의자가 뒤로 제껴진 거. 아 그러니까 그거 좀 솔직히 역했어. 지금 봐봐 표정 봐. 다 드러나잖아. 의자 누울 때 쓰는 거 테스트한다 할 때 개쪼갰는데 나는. 난 웃겼는데. 아니 근데 재밌었는데 재밌었으면 됐지. 아, 좀만 하면 좋아. 근데 너무 막 아 자기 나 쉬고 싶다 이런 거 너무 드러내니까 불편한 거야. 저 동태는 뜬 거 봐봐 저거. 아우 얄미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야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의식의 흐름이 끊겼어요 지금 코트님은.
야 캠키라고 해 저거 태훈씨 아 저 바이크 진짜 부수고 싶어 나 진짜로 막말로 여러분 아니 끝도 없죠 씨발 이러면은 아, 그러니까 아 좀 얘기 좀 똑바로 아, 했으면 좋겠어 아 한마디 씨발 나가 끝났어 그러니까 똑바로 해 오늘 시원하게 시청자 앞에서 한마디 어떻게 할 건지 방송 앞으로 야, 오늘 6시까지 미스테리하고 콩포스를 해야 돼 결론은 뭔지 알아? 아 미스테리 좀 쳐내 씨 아니 결론은 뭔지 알아? 미스테리를 야 결론은 뭔데? 아 미스테리하고 콩포스를 해야 결론? 돼 결론? 결론은 뭔지? 결론은 미스테리를 해야 된다. 아 닥쳐봐. 결론이 뭔지? 야 코트. 어. 결론 뭔지 딱 말해. 결론? 미스테리야 공포사래. 결론은. 결론은 게임 방송하면서 두 시간 때우지 말고 미스테리야 공포사. 자 해결. 결론은 뭔지 알아? 싫은데 싫은데 씨발 하겠지. 싫은데 씨발. 이거 하겠지. 어우 재밌었어. 뻔해 뻔해. 아 너무 뻔하다. 에이 설마 하겠냐 진짜니? 결론이 뭐냐면. 코트도 사람인데 또 이러고 나가는 거 아니죠? 아, 저 방송 끄면 진짜 벌써 뭐야. 방송 끄면 진짜 재미 너무 없는 거야. 근데 저 코트 형님 진짜 좋아하는데 그 연애하고 싶은 티저 안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살 뒤로 가지고 아니 내가 연애를 한대. 그러면은 네. 지금 내가 이대로 가면은 코트 형님 여자친구도 분명히 많이 생기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씨발 새끼들아. 아, 뭐냐고 개새끼야. 내가 얘기할게. 결론이 뭐냐면 스탑. 뭔데? 결론은 하기만 해봐 이 개새끼야. 내일 보자. 결론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의 과정이야. 맞아. 어? 니들이 아니 씨발놈들아 이런 날들도 있고 아니 들어봐. 아니 들어봐. 이런 날들도 있고 저런 날들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봐봐. 아니 봐봐 얘기 끝까지 안 될 거야? 들어. 얘기 들어 얘들아. 오케이. 아까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 아... 왜 내가 뭐 바이크 타고 내가 아니 내가 방송 6시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또 시작이네. 아니 일단... 그래 아니 오늘 좀 그래 그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설렁설렁한 거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런 날도 있었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날이야? 그게 왜? 아 근데 이런 날도 진짜 아니 내가 니들의 약속 지킨 건 그거 아니야? 월화수목 그 중에서 아... 이틀 쉬고. 금토 일은 무조건 방송하기 11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트님이 감이 없는 게 이 욕심 많은 똥땡보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태훈씨 뭐 이따 지 아니 오늘 같은 날도 있는 거지 오늘 뭐 내가 뭐 큰 실수한 것도 아니고 잠깐 그 의자 뒤로 제껴놓고 잠깐 아 아니 잠깐 쉰 건데 왜 그거 갖다가 난리야 아 진짜 안 되겠다 어 진짜 태훈씨 뭐 아니 뭐가 안 되겠다는 건데 내가 아니, 뭐 이따 치냐고 왜 계속 치쿠님을 쓰는데 아니 지금 민심을 봐봐 지장 안 가게 한다며 너의 그 발언이 맞냐고 지금 힙새끼야 그게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해? 아 미치겠네 이게 뭐가 정답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응 극락이야 뭐 얼마나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나랑이잖아 나랑 저는 코트 형님 얼굴만 봐도 아 그냥 잠깐만 내가 딱 강경책 내줄게 오늘 방송 7시까지 그러면 모든 얘기가 된다 지랄하지 마 유는 진짜 시청자 다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아까 봐봐 내가 그러니까 봐봐 내가 휴일 날을 보통 직장인도 그래 휴일 날을 위해서 딱 금요일 날 어때 금요일 날 좀 불금이니까 기분 좋잖아 토요일 일요일 놀 생각에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근데 평일 날도 나는 또 놀고 싶은 날이 있어 그러니까 방송하고 나면 존나 허무해 이거는 솔직히 방송 안 해본 사람 모를 거야 딱 방송 꺼지잖아? 그럼 존나 허무하고 공허한 그 느낌이 딱 찾아와 그럼 그때 그냥 안방 들어가 있으면은 너무 조용하고 그냥 그런 그 공허한 그 기분에 우울증이 온다니까? 내 스스로 아, 내 스스로 아니, 기분이 좋아지게 하려고 내가 바이크 타는 거야 아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배불뚝기 투투 형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랄프 씨가 오늘 일하는 날인데 밤새 와가지고 잠도 안 자가지고 일하시면서 울면은 나 그런 날 랄프한테 차라리 들어가서 쉬라 그런 날 많아 종종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랄프한테 물어보자. 랄프 일로 와봐봐. 아, 랄프 형님 종종 그래도 예. 상관없다는 거죠? 아니, 이거 어 이거 말씀하세요. 그러면 랄프 형님이 종종 그러셔도 말씀을 안 하시겠다. 너 의자를 좀 가지고 와봐봐. 이거 진짜 랄프 형이 객관적으로 말해줘야 돼 이거는. 랄프 형님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여보고 날카로웠다. 여보고 날카로웠다. 중요하지 말고 진짜 자기 입장 말해줘. 근데... 네 입장을 얘기해 봐봐. 아, 이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오른쪽 얘기 오른쪽. 야, 다 닥쳐봐 말해보자. 다 조용히 해.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짜 눈치 보지 말고. 눈치 안 볼 수가 있나 진짜.
방송에 랄프도 지장 안 주려고 노력을 하지. 그리고 그럼요. 그 랄프 솔직히 옆에서 막 졸고 이런 날도 많아. 어 그런 날도 있죠. 분명. 그래.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갖고 랄프도 좀 옆에서 매니저 역할 제대로 못 해줄 때도 한 번씩 있어. 근데 나 그때 어떻게 했었어? 너한테. 자러 가라 그러지. 자러 가라 그래 나. 니들은 또 나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 얘기를 왜 꺼냈어? 이 얘기 꺼내면은 오히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 랄프야 진짜 눈치 말고 말해라. 눈치 보지 말고 랄프 한번 얘기해 봐봐. 그렇죠. 형님이 일단은 노력을 잘 하시긴 했어요. 지금 아니,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내색도 잘 안 하려고 방송에서. 아니 그거 말고 너 태도에 대해서. 예? 네 태도에 대해서 그거 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우리는 시청자고. 자 잠깐만 랄프 형님. 예? 사장님 눈치 보지 말고 딱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어 랄프가 보니 코트의 그 모습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바이크 타도 상관없다. 어 타라. 아니 니 탈 만큼 타라. 근데 방송에 영향을 주지 말아라. 요건데 형은 지금 요거죠. 나도 지금 내색 안 하고 약속 지키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 못 알아주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로가 약간 합의점을 찾으면 돼요. 아 오늘 일은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시청자분들은 아 알겠다 뭐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만큼은 넘어가주겠다 그러나 다음엔 그러지 말아라.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예. 근데 코트가 지금까지 스탠스가 어땠어요? 그럼 나 얘기할까? 랄프 말 들었으니까? 예. 결론 뭔지 알아? 싫은데 씨발아? 내 맘대로 할 거야. 왜? 왜? 아니 11시부터 6시까지 할 거고. 아니 안 주면 되잖아. 안 줄게.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보여준 모습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아까 존나 적었다니까. 잠깐만요, 그 형의 마인드는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아 진짜 바이크 티가 났으면 좋겠어. 진짜로. 아,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 앞에 있는데 그런 랄프 형님이 밤새고 들어와서 일을 못하고 편집도 못하고 해도 일을 못한다고 구박을 안 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들어가서 주무셔라. 나 그렇게 했다니까 랄프가 방금 얘기했잖아. 자라 그랬다고. 아, 태훈 씨 자라 가 태훈 씨. 랄프가 아까 랄프 그걸 비유해서 얘기한 거잖아. 랄프가 매니저인데 랄프가 좀 피곤해하거나 옆에서 막 졸고 그럴 때는 아, 내가 자러 가라 그냥 아 똑바로 하라고 랄프한테 얘기해. 아 혓바닥 존나기니 자러 가. 앉아 앉아. 아. 넌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거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방송을. 너 자고 싶다냐 아. 지금. 아니 앉아 건데? 방송 억지로 하고 있는 거잖아. 억지로 안 하는데? 누가 언제 억지로 한대? 아, 컨 속에서 잠들어. 아, 지금 코트 앉아야지. 앉자고 계속 컨텐츠 해야지. 아, 지금 아, 진짜 요즘 안 할 건데? 아니, 무슨 고집이 세? 난 방송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방송 안 한대? 난 렘수면 상태란 말이에요. 렘수면 아니야. 나 안 피곤하다니까? 아니에요. 지금 눈에서 보여요. 지금 아니, 아까 잠깐 나폴레옹 수면법으로 나 지금 극복했는데. 나폴레옹 이 반이 나와 있다고요. 지금. 나 나폴레옹 수면법으로 극복했다니까. 나 극복했어. 너 안 하도 안 피곤한데? 아니 코트님 육체에서 영혼이 반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꿈속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잠도 안 자고 앞으로 아 진짜 한다는 거지? 아니 태훈 씨 진짜 이타치 같아. 어떡하면 좋아? 태훈 씨 나는 태훈 씨가 오후 4시까지만 타는 게 어려운 거야? 항상 이렇게 방송해 주세요. 그만 빨아 경치나 이거 백초는 말해줘야지. 자 알았어. 오늘 같은 날은 없을게. 됐지? 방종하고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밤새고 방송 안 할게. 정말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래. 뭐야. 그러면 시청자분들 앞에서 다 약속을 하세요. 확실하게. 하겠냐, 임마. 다이어트 약속은 시청자들 뒤에서. 아, 약속을 해도 어차피 안 지켜. 그러니까 밤새고 방송 안 할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프로페셔널 방송인으로서 아프리카의 방송계 호날두로서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또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불과 며칠 전에 코트님이 아니 삭발한다 그랬잖아 내가. 어 오늘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방송에 지장이 갔는데? 오늘 해야지 오늘. 그래. 지금 하면 진짜 강락이다. 너 인정했잖아. 왜 아니 삭발? 어, 바로 해. 아 그럼 며칠 전에 얘기를 하신 건데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났잖아요. 오늘 같은 일이라고 너가 인정했잖아. 뭘?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뭐를? 본인이 오늘 같은 일을 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 한 명만 얘기해라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미친년들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트님이 불과 며칠 전에 바이크 때문에 방송에 영향이 가면 삭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아니지. 방송을 안 에? 키거나 휴방을 하거나 하지. 아, 방송에 영향을 줬다? 영향을 줬다? 결론은 뭐야? 내가 6시까지 해, 안 해? 그 링크 어디 있어요, 혹시? 내가 잠방했어? 아, 링크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게, 나도. 내가 잠방했어? 아, 링크 좀 줘봐요, 그거 아, 넌 꺼져! 너 소리 끌 거야, 병신같은 새끼야. 뭐 자꾸 링크를 달래, 씨발놈이. 아니, 그럼 코트 형, 인정할게. 형이 그때 약속을 할 때 뭐 방송은 하겠다, 6시까지 하겠다. 이거는 오늘 약속을 지킨 건데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봐봐, 봐봐. 나는 그거야. 내가 아, 나 얘 너네랑 얘기 안 해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언더테이커 강퇴했어요. 강퇴했어요. 자, 말. 강과 자, 봐봐, 봐봐. 내가 아, 지금 솔직히 나는 내가 방송 휴일 날만 이틀만 타라. 이거나 나 솔직히 말해서 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나 왜 그게 그렇게 하기 싫지? 아니 그러면은 아니 봐봐 휴일 날만 꼭 쉬어라. 내가 왜? 아니 그러면 아니 왜 근데 일거수일투족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코트 나 방송하는 날도 하고 방송 바이크 타고 싶으면 탈 거야. 다만 방송에 니네가 영향을 주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 의자 제끼고 그런 짓 안 할게.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내가 방송하고 싶을 때 하고 지고 싶을 때 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코트님이 불과 방송 복귀하고 나서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주 6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불과 몇 달이 안 지났어요. 그래서 주 2일로 합의를 봤어요. 오토바이 방송을 했어요. 근데 평일날에 오토바이를 타셔가지고 영향을 간 게 벌써 두 개가 터졌어요. 아니 평일날도 타라고 아니 됐고 다 넘어가고 코트 형이 말한 게 맞아. 그러니까 솔직히 왜 방송할 때도 타도 돼. 왜냐면 스트레스 언제 받고 그걸 제때제때 풀어줘야 할 때가 있는데 그래 그거야 타도 그거야 돼. 근데 방송 영향을 주지 마 다음부터. 그러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한다. 그때서 그러니까 방 관리나 똑바로 해라. 방 관리 좀 방을 막아라 방장아. 아, 예. 그러니까 방 관리도 존나 곧 때린다니까 정신새끼. 자 내가 얘기할게. 자 이제 좀 이제 분위기가 딱 잡혔으니까 얘기를 할게. 그래 내가 바보가 아니야. 너네가 하는 말을 다 알아먹겠어. 근데 아니 진짜 막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이게 내가 무슨 정말 뭐 계약된 거 그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좀 약간 자유를 억압당하는 느낌이 들으니까 더 화가 나네 나는. 그래 개인 방송인데 아, 자유를 아니 우리가 코트님의 방송을 자유를 아니 내가 무슨 너예야 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니 내가 왜 쉬는 날이랑 이런 것까지 다 제약을 받아? 내가 하는 날 하겠다 그랬잖아. 시청자들의 약속이잖아. 아 잠깐만 우리가 야 너네 뭐 나랑 뭐 계약 썼었니? 그거 아니, 아니잖아. 노예장 맞지 암묵적으로 개새끼야. 넌 돈 빨잖아 별풍선 빨잖아 노예장 맞지? 아 잠깐만 아니야? 야 잠깐만, 그럼 야 잠깐만. 그러면은 그렇게 노예 계약 그래 그 뭐 별풍선 빠니까 그래 내 얘기할게. 제일 많이 쏜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해. 제일 그러니까 내 방송에 가장 별풍선으로 지분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 방송 잘해줘서 고맙고 방송 재밌게 해줘서 아니, 고맙다. 오늘 나 너무 재밌게 방송 보다 나갔다. 라고 해. 너처럼 지랄맞게 안 한다고 임마. 아니 그러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코트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주 5일제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주 4일을 하시겠다. 멘토리 얘기 나와서 잘 나도 얘기해. 멘토리 그래 여러 편 들어온 거 알아 최근에. 근데 멘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 왜 아니, 그거는 모르고 지금 내가 오늘 그냥 하루 밤새고 와가지고 어 텐션이 좀. 얘기를 얘기하지 마. 형은 대화하면 할수록 스스로 무덤을 파는 말. 아, 알았어 얘기 안 할게. 얘기 안 하고 그래 띵터라 나도 얘기 안 하고. 방송하는 날 다지 말래. 무슨 아니 그래도 마무리 지원형님. 방송에 피해.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완전 그냥 씨발 최악이고 보기 싫은 그런 방송이었어? 그 정도였어? 내가 너네한테? 내가 알던 코트님이 아니었어요. 아니, 아 내가 알던 코트가 아니었다고? 아니요 재밌었어요. 아 오늘 정말 최악이었어 방송이? 아 나는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그럼 나는 솔직히 오늘 이슈 할 때도 어느 정도 기본 텐션은 유지가 됐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고 아까 그 깎아먹는 그거 하나로 내 모든 오늘의 나의 모든 방송이 그냥 다 그렇게 평가가 된 것 같아서 난 솔직히 지금 굉장히 억울해. 근데 오늘 방송이 정말 그동안 내가 복귀하고 나서의 그동안 방송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나
나 이틀 쉬고 이런 거 그냥 다 그냥 없애고 그냥 그냥 나 프리하게 할게 그냥 그러면. 지랄한. 아, 그렇게 할게. 야. 달려고 하지 마. 제발. 그렇게 하겠다니까? 완전 도라이 새끼니. 아 하라고 해. 기대도 안 해. 뭘 하라고 해. 이건 아니야. 아 그럼 아 잠깐만요. 그러면 오늘 코트님 그럼 프리랜서로 하시겠다. 이제. 아이고 싸면은. 적반 하자니 씨발 완전 유분수네. 아. 이건 아니지 코트야. 프리랜서로는 아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나 진짜 나 그러면 오늘까지만 하고 나 좀 장기 예방 좀 할게. 나 진짜 거짓말 아니야. 한 일주일만 쉬고 얘기할게. 나 진짜 솔직히 터질 것 같다. 나 솔직히 우는 거를 떠나갖고 나 오늘 너무 나 진짜 이 관계에 사로잡힌 이게 나 너무 그래. 나 좀 일주일 쉬다 올게 그러면은. 어 잠깐만요. 진짜입니다. 아 그렇게 할게. 아 나 진짜로 아 나 진짜 여러분 뭐 민심이랑 다 떠나가지고 그냥 안 보면 되지. 형 이게 봐봐. 어. 오늘 발끝하고 정신 못 차려. 그래 약간 다른 방송 보고 거야. 그래 알았어. 나 다른 방송 다 보고 맞는 방송 다 그렇게 봐. 나도 조금 좀 쉬고 올게요. 나 그냥 좀 생각 좀 하고 올게요. 예. 아니 왜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아 코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어 강경실주네. 너 개끼 부리는데? 아 알았어. 잠깐만 나 나가고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 쉬는 날까지 이렇게까지 제약을 받고 오늘 방송이 그냥 그렇게 최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이거 토크온 하고 나서도 아 그냥 얘기 그만할게. 나 그냥 끌게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니 너 예. 잠깐만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하자. 아 나 징그럽다. 아니 나도 극단적이에요 형님. 나도 극단적. 아니 근데 너무하잖아. 어? 아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 아 왜 계속 물타기 하고 끝까지 몰아가지. 나 6시까지 그래도 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커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형. 제가 이렇게 커질 문제 아닌 거 나도 알지. 네. 아는데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송 태도 그렇게 보인 점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다음부터 잘할게요 라고 얘기했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계속 고열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과열이 되고 해가지고. 어찌됐건 시작은 형이 잘못했잖아요. 형이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그런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아...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형. 이거 무조건 제가 아는 형이면은 이거 형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후회해요 이거. 여기서 막아야 돼요 이거. 아, 진짜 여기 치고받고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진짜. 뭐 자라게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조건 후회합니다. 예. 이 한 달 넘게 쌓아 올린 탑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형이 열심히 해온 한 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작은 거 이거 하나 때문에. 형국에게 힘내. 잠깐 랄프랑 얘기 좀 하고 오면 안 돼 형? 일단 우리도 말 못 같이 한 거 사과할게. 아니 시벌 의자에 기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준네 억까하네 키윽키윽 비응실년들. 담배 하나 펴라 좀 삭히고 대표는 평정심 유지해야 한다.
피식 웃어줘 형. 진짜 한 5분만 다녀와. 매니저들이랑 이야기 빠르게 하고 와. 코트가 공무원이냐 엔터테이너냐. 오늘 피곤하네. 미안해. 앞으로 바이크 조절할게. 이런 말 어려워. 극단적으로 쳐갈려 하지 마라. 대훈아, 네가 오늘 던진 그 부분으로 최악이 됐다고 애들이 말하는 거야. 물 타기 전에 뭐해 키우 키우. 니네도 닥쳐라. 일단 밥 좀 먹고 릴렉스 하자. 왜 일을 척키우냐. 쉬는 방 늘려줘. 단톡방도 넘어가줘 에유. 나도 한 개야. 근데 나도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 할게 그냥. 형은 달아보는 직원들도 있는 사장이잖아. 그래, 나도 책임감도 있고. 우리도 존나게. 근데 나도 참으면서 방송 보는 건데 저 들어놓고. 말씀해보세요. 좀 그렇지. 저희가 형 마음을 가장 잘 압니다. 4,700명이 조지면 정상인도 정신병 온다. 그만해라. 자유를 억압당한 척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이해해달라고.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지. 그걸 이해 못해줘. 이러고 있네. 오토바이 타지 말라 한 적 없다. 좀 그러면 보질 마비응신아. 잘못은 맞지만 너무 옥죄이지 마라. 잘못했어도 너무 몰아가니 방어 본능 나오는 거지. 장문이야. 나 이명 온다. 어차피 얘는 사회생활 한번 안 해봐서 얘 입장이랑 우리랑 애초부터 같을 수가 없음. 키우 키우. 애들아 팩트로만 해. 물타기 억가 너무들 하지 말고. 형도 잘못이긴 해서. 얼리고 얘기해라. 18. 랄프가 정리해줘. 코트 말할 정신 아니다 지금. 형 그러다 뇌수 튀어나오겠어. 진정해. 피곤해 보이는 건 맞는데 못 봐줄 방송은 아니었다. 매일 오늘 같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지금 형님 입장 이것인 거죠. 앞으로 안 그럴게요. 오늘 바이크를 좀 많이 타긴 했어도 그래도 뭐 그 몇 시간 쪽잠 자고서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방송 키워서 한 거잖아요. 방송 영향 가게 하지 말라 했는데 했는데 왜 그거를 못 알아주냐. 약간 이런 마음이신 거죠 지금. 근데 거기다 대고 오늘 방송 첫날인데 뭐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약간 지금 저거 되신 거잖아요. 안 들리세요 형님? 잠깐만. 네 말 안 들려 지금. 네. 의자로 몇 시간 뜬 것도 아니고 지은나 억까하네. 이 새끼들 방송 6시까지 한다고 했잖아. 그냥 인방겔 물타기들 밖에 없네. 근데 얘네 너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음. 그래? 아니 무슨 KBS, MBC, SBS 공영 얘네들이 나 고생한 거 알아? 알죠. 아는데 좀 약간 근데 말을 왜 이렇게 해? 억까도 심하긴 한데 싫고, 이게 말이 심해진 이유가 무슨... 아까 형이 거기 토크에서 얘기한 나 열심히 하는 거 알아? 아는데 알면 됐어. 알았어. 내가 앞으로 안 그렇게 앞으로 안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자. 아저씨가 솔직히 약간 존날받던 건지 알아? 열받죠 당연히. 아니 씨발 나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잖아. 나 그러니까, 되게 존날받던 거. 그러니까 형이 열심히 한 거 다 매도하고 이 씹새끼 개새끼 아까 의자 하는 거 봐라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형은 똑같은 거죠. 그치잖아요. 그거였지. 그러니까요. 형 열심히 한 거 다 아는데 솔직히 옆에서 보는 저도 약간 꼴보기 싫긴 했어요. 의자 그거 할 때 잠시 꼴보기 싫긴 했어요. 그래서 형 그만하러 왔잖아요 제가. 들어서 지적 좀 하지 마라. 역겹다. 그 재밌게 넘길 수 있는 거였는데. 말아 BJ가 주 5일째가 어디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송하고 그만큼 벌어가는 그렇죠. 원래 이게 맞는데 이게 맞는데 형은 이제 다르죠. 비응신. 형이 약속을 했잖아요. 주에 이틀 쉬고 5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형한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응 다 알고 있음 진정해. 그 락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면은 나는 아니 알죠 다 알죠 나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그, 아니 모르는 사람 의향이 있어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바로 쳐낼게요 어. 없어요 모르는 사람 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면은 같은 문제가 그럼 뭐 나도 뭐 열심히 더 할 의향이 있어 태도가 더 고열시킨 거고 아 근데 내가 어디서 나갔냐면 어디서 멘탈이 나갔냐면 오늘 방송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방송 쳐던진 그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와 이 정도인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너무 억까기 하죠 형단에 좀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캠 껐다고 방송 던지네 이러고 나는 혼자 하는 거 보고 싶어 열심히 해서 민심 챙겨줘 무너지지 마 유 알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의자 눕고 미친 척 하는 거 재밌긴 했어요. 웃기긴 했어요. 열심히 방송하니까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코트 형이 열심히 하는 거 누가 모르냐. 그래요. 아무튼 저 뭐 저 싸우지 맙시다. 저도 뭐 방송력 부족하고 배 나오고 부족한 우리 형. 열심히 한 건 알지. 그래요. 그럼 저 제가 아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제가 피곤하게 안 할게요. 제가 예, 그러니까 좀 오버하긴 했어. 솔직히 아까 강원도에서 내가 자고 올까 그 생각도 하고 그냥 삭발할까 그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전자 소리 꺼놓고 내 할 말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일단 나는 약속 지키려고 6시까지 내가 어쨌건 버티면서 한다. 근데 그 버티면서 하는 그거랑 방송을 즐기면서 평소에 스무스하게 하는 그거랑은 보는 사람부터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내가 오늘 좀 버티면서 하려고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예. 많이 부족해요, 제가. 예.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예. 됐죠? 네,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부전 나왔습니다. 뭐해? 그래, 태훈아. 이제 넘어가자. 내일부터 이틀 동안 쉬잖냐. 그러니까 한 시간 더 콜? 야 이 새끼야 하루 7시간 커피숍 아르바이트 하면 담배 피면서 시간만 보내면 되는데 커피를 왜 만드냐 시간 때우면 돈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 거 다들 알지 않아? 감사합니다 하여간에 라이브 전에 나는 것들 감자 비응 실련 형 라코스테 티 사줘? 아니 쌈배는 핍시다. 시니가 방송에 영향만 안 주면 돼. 오케이 영향 안 드리게 할게요. 그만하고 쌈배나 한 대 싹 피자. 알겠습니다. 씻고 올게요. 우리들이 우리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녀가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된다. 사과하면 끝날 걸. 질질 끈 게 잘못이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또 솔직히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씻고 올게요. 이재비 스테리 하자. 뮤스테리 지금 흠이랑 좀 모아봐봐 그러면. 아 우리 또 살초기가 또 빼게라. 그렇게 말하면 일찍 끝나는 건데 비응신. 씻고 올게요. 자라 오자마자 사건 종결 역시 그는 신이야. 감사합니다. 누나. 그래 평정심 유지하고 열심히 하자. 알겠습니다. 미스테리 좀 모을게요. 랄프야 너도 잘했다. 앞으로 헤매면 좀 잡아줘라. 와. 다들 코트 지켜.
와, 우리 WB형님께서 이 못 보는 줄 알고 졸렸잖아, 형. 와! 안 해? 와! 와, WB형님께서 축축해진 거 봐. 시읍 새끼들. 알랄랄랄랄.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WB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열혈 들어오셨다. 아이고. WB형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와. 그냥 즐길 거 다 즐기고 새벽 6시에 바이크 타러 가더라도 오후 4시. 아이고 싸그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전 그게 좋아서 코트님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별풍선 써보는 걸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다. 와, 열혈이 두 명이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입닥치고 한 시간을 던졌는데 7시까지 해라. Far away, 와, 살초기도 또 100개씩.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Far away, 저도 제목 몰라요. 랄프한테 물어보세요.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앞에 연기 뭐야? 향 피운 거야? 담배 끌게요. 와, 오늘 코치 랄프가 살렸다. 지옷 지옷? 역시 수석 코치 능력 좋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 랄프한테 물어보는 법 좀 알려줘.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아이고, 싸그랬다. 천사계까지 또 이렇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숙연해지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런 팬들 놔두고 뭐 일주일 후반 보다가 버즈 집어던질 뻔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뭐야, 미스터리 조금 몇 개 좀 준비 좀 해.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아, 그 예전에 그 올라왔던 글 중에서 그런 것들도 좀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예. 얘들아 얘들아, 기억상실증 시즌이라고 생각해. 키우 키우. 오늘을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고 방송 진행해 좀. 키우 키우 키우. 미스터리 해줘 무서운 걸로. 미스터리 진짜 좋아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노래 제목 뭐냐고? 아, 코트 형 똥 안 싸 오늘은? 똥 안, 똥 안 마려워요. 예. 와, 오늘 8시 화살 초기 또 1500개를. 아이고, 싸그렸다.
스테리 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와. 아니, 근데 네 방송 아니면 다른 방송 볼 것도 없어. 4시 17분이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무기 형님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성을 하게 되네요 확실히. 예. 똥김도 하자. 뽀똥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확실히. 예, 풍선을 많이 받으니까 이만큼 받으면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예, 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100개.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동해서 울어줘. 예, 다시는 안 울 거예요, 방송에서. 예, 너무 추하기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소나의 떡집이 감사합니다. 형 자고 일어나서 내일 강화도 나가. 미스테리가 아 맞다 어차피 나 휴방이니까 상관없어. 와 3만개 형님들 감사합니다.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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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빨리 좀 미스테리 좀 모아봐. 아, 465개를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100개를 우리 애텐장맛 아몬드 형님께서 아, 500개 아니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또 500개 또 있어 우리 소몽님께서 또. 아 기도님께서 또 100개를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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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큰 그림은 아니고 아 이렇게 많이 사줄 줄이야 몰랐네. 아 우리 꼬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풍선 이제 딱 여기까지 3만개 딱 채웠으니까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스테리 이제 컨텐츠 가도록 할게요. 네다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묵묵히 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